안녕하세요. 코마드파크 필드에서 20여 명 게임교로 돌아온 로커입니다. 이날 게임을 위해 들고 온 장비는 GHK 글록 17 젠5 MOS입니다. 리얼한 외관과 작동성을 지닌 제품이며 슬라이드가 왕복하면서 나는 특유의 소리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슬라이드 재질이며 글록 17 젠5의 외형을 잘 재현한 제품입니다. 트리거압이나 감각이 GHK 전 제품인 젠3에 비하면 어느정도 개선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무거운 제품입니다. 경쾌한 사운드는 상당히 장점이 드는 제품이며 이날은 이 제품을 실내 C큐빅 게임에 투입하였으며 탄창은 CO2가 아닌 일반 가스탄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날 대부분 게임은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적들을 선멸시키거나 상대 베이스에 터치다운하면 승리합니다. 확실히 타사 제품들 VFC나 마루이, 우리 블록 제품류에 비해 방아쇠압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전방적 아군이 잡아줬으니 입고 들어갑니다. 속사가 힘든 권총이니 신중하게 이동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러시합니다. 벽실 하나 잡고 있는 적팀 무시하고 상대 베이스에 터치하러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창문에서 앵커링 합니다. 아이 누가 그래서 날 쏴. 어, 쳤어, 쳤어. 와. 야, 이거 이상해. 총이. 아. 이번에는 빠르게 중앙으로 뛰어갑니다.
GHK!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GHK 글록 17 젠5 사용후기로는 확실히 전 제품인 젠3보다는 개선되었고 알루미늄 슬라이드 사용으로 가격 부담도 많이 줄어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상당한 방아쇠 압과 트리거 리셋 버그 등이 게임 중간중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게임보다는 단순 슈팅 용도나 외형적인 만족도를 더 추구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물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